아시다시피 바이스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두 국가들은 재수없게도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빈틈을 노리던 과거 야만스러운 민족성을 21세기인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내는 국가들인데요. 바로 중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 두 국가가 강성한 상태에서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안정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재미있을 제대로 된 팝콘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저절로 EJ 하게 될, 즉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통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들끼리 알아서 스파크가 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과거 우리 기업들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겪은 바 있는 사드 보복이라는 끔찍한 상황이 지금 일본과 일본 기업들에게 펼쳐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뉴스위크 재팬은 현재 미중 갈등을 비롯하여 중국 정부와 각국 정부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일본 기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본 경제와 중국 경제는 밀접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현재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며, 이전에 사드 배치로 한국이 겪었던 시련이 일본에 닥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대중 무역 규모는 대미 교역액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이기에 일본에 닥칠 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기사는 중국 측에서 명확한 경고가 나왔기에 더 위험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 수장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은 2월 미국 비즈니스 관계자들 및 전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중국은 지금도 환영하지만 티벳, 홍콩, 신장, 대만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못을 박아 레드라인을 지정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현재 일본 기시다 정권의 성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미 CPTPP 무역협정에 중국이 가입하는 것은 회의적이라 말한 바 있으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기시다 총리가 아베의 족보꼬인 친동생 기시노부오 국방장관과 모태기 외무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으로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나왔는데, 특히나 기시노부오 장관은 친대만 인사인 동시에 친형보다 더욱 강한 우익 성향의 반중 인사이기에 아베 괴뢰 정권의 방향대로 반중 정권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아사히 론자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기시다 정부는 아베 괴뢰 정권인가 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에 주목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일본의 신임 총리 기시다 정권이 내놓은 각국 정상들과의 대화 1차 리스트에 문재인 대통령이 빠져있는 것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어쩌란 거죠? 일본이 무슨 애플입니까? 1차 출시국도 아니고 그들과 맨 처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무슨 국가적 영광이라도 되는 것 마냥, 거기에 끼지 못한 것이 외교적 참패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 소식을 다루는 기사는 도대체 어떤 사관을 갖고 쓰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본과의 갈등 해결은 결자 해지입니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애걸복걸할 일이 아닌 것이죠. 현재 기시다 정권의 존재 이유가 곧 있을 의원선거이기에 모든 일본의 정책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그중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중국과 한국에 대한 우익 지지자들의 기분 충족, 즉 늘 해왔던 혐한과 함께 반중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친중 세력이 이미 참패한 일본 자민당 상황이기에 이는 더욱 가속화된다고 해도 일본에는 이제 이를 저지할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한일 갈등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 대화가 된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주장을 펼치는 일본의 극우 혐한론자들의 망상을 그대로 옮겨다 쓰는 국내 보도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에 한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렇게 이용해 먹고자 하고 있기에 죽어나가는 것은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일본 기업들 뿐이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기사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중국에서 사업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 사업과 관련해 투자한 자금과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의 음료 대기업인 산토리 홀딩스 사장과의 인터뷰를 전하는데요. 나나미 다케시 사장은
중국의 생산시설을 확장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에 몰수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더해야 하는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게 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어디까지 몰수당할 것을 허용해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해 대기업 사장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중국은 실제로 자신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의 기업에 보복을 하는 국가라면서 2017년 한국의 롯데그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수십 개의 점포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웹사이트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1년의 소동으로 2억 달러의 매출을 잃은 바 있음을 설명하며 산토리를 비롯한 일본 기업이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그 예시에 나온 기업 중에는 우리 기업이라 말하기 참 애매한 롯데도 있었지만 특히나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업종의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때 입은 피해를 다 회복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꼴을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기에 중국에서 일본 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로 옮기는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일부 시행했지만 이를 두고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스콧 케네디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보면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뿐이다 라는 일침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 역시 지원하고 있고 이보다 더 현명하게 진작부터 대중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치고 있고 유럽 순방 외교 등으로 그 영향력 줄이기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미래 대비를 잘하고 있는데요. 허나 그런 우리 정부의 전략이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해진다면 아마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말도 못할 것입니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교역량에서도 중국은 탑티어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즉 기사는 중국이 얼마나 나쁜 국가인지 설득하려는 의도로 일본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무너질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중국과 당장이라도 3차 대전을 일으킬 듯 소리치면서 뒤로는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적절한 수위 조절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호주가 석탄, 철광석 등으로 중국과의 전면전을 펼치면서 국방력 강화 등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도 또 다른 곳에서는 교역을 잘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정작 일본은 자신들의 집권 연장 야망을 위하여 중국을 이용만 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실제 미국과 호주는 소비시장과 석탄 등의 천연자원 등으로 중국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들이지만 일본은 중국에게 공격할 무기가 없기에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 가장 만만한 국가, 곧 안보, 경제 등 때릴 부분이 널리고 널린 국가이기에 일본의 현 집권 세력들이 선거를 위한 반중 발언을 하는 데 있어 수위 조절에 조금이라도 실패하는 순간 중국은 일본의 안갚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시누이 국가인 일본이 중국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죠. 반면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미중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현명한 정책을 실행 중이기에 중국의 야만적 행위에 또다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우책으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할 일본 대기업들의 우려는 이제 조만간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